79,300원이요.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호텔 신라는 뭐 물어 문화 많아. 뭐 호텔 신라는 나쁜 종목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다 그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퍼가 작용이 된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세요. 주식 투자는 얼마나 해보셨어요? 본인이 고른 거죠? 아, 6개월 되셨어요? 자, 호텔 신라는요. 회사의 내용은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회사의 내용은 나쁜 거는 하나도 없고요. 단지 이제 최근 분기에 영업이익이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이 되어 있고 이 종목은 퍼가 작용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퍼가 작용을 하는 종목이라는 건 뭐냐면 고평가,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은 다 고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한번 하락 추세로 바뀌면은요, 회복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종가 있죠? 오늘 종가. 오늘 종가가 무너지면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회사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굳이 손절을 칠 정도의 불안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을 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회사 내용이 불안할 때, 불안하다. 뭐 영업이익도 안 좋고 그다음에 뭐 네임밸류는 둘째 치더라도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으로 해서 내 잠재자산을 계속 깨먹는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손절을 치는 건데 이 종목은 회사의 내용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임밸류가 좋은 종목이니까.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고평가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쉬운 얘기로 또 자동차 이야기를 할게요. 자 벤츠가 1억인데 새 차가 1억인데 새 차가 1억인데 1년 된 중고차를 예를 들어 가지고 4억에 주고 사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내 차가 1억인데 4억 주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없을 거 아닙니까? 새 차도 아니고 1년 된 중고차를. 근데 주식 시장에 들어오면 다 그렇게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퍼가 작용이 되는 종목은 퍼 위에서 항상 놀아야 돼요. 고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 가치가 좋다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이 영업 손실이 와서 기대치가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절을 잡을 거냐 말 거냐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자,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 이게 지금 공개 방송이라서, 그래서 제가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개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국민기업, 이, 그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 밑에 국민기업 관성 카페 주소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글을 쓰시면 제가 뭐 쪽지로 답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발품을 파셔가지고 글을 쓰면은 제가 속에 있는 얘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조하세요.